구마의식 시작하겠습니다. 예수의 거라디 바라시 바라시 시발리 미친 개 같으니야. 아니 시발하게 이렇게 병신 같으니 방구석에서 시발 더 고난 개 미친년아. 사람 구실도 봐라 사람 시발이 병신 개 새끼가. 세브르게 아프스미 아스미어라스티. 안녕하세요. 방장아, 너 나중에 조선족한테 시집 갈라 그러냐? 죽여버리기 전 조용히 해라 이 돼지 새끼야. 오오오오 씨씨 어 무섭네. 너 내 눈지 아니? 니네 눈지 아니? 넌 눈지 아니? 인천 나와라 25가 자기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이렇게 조선적인 척 하려고 한대. 장난 전화 안 돼? 그래서 친구한테? 알았어. 나 그럼 알려주고 있었어. 그럼 전화 한번 해봐라. 아, 지금은 안 한대. 아 그래? 진짜 못해 병신이야. 아 지금 그래? 밤이잖아요. 방장아. 뭔 말도 못하고. 에? 근데 네가 더 병신이야 내가 봤을 땐. 너가 더 병신이야. 근데 왜냐면은 너 이 방 며칠 전에 파놓고 지금 계속 이거 고정방으로 해놓고 새벽마다. 아니야 이거 오늘 팠어. 인천 나을님 조선족 아까 말투 잘 따라하시던데. 니 엄마 XX. 어? 왜 조선족에 집착해? 아니, 아까 방장아 나 궁금해서 그래. 아예 가요 봐봐. 네가 조선족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?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한번 봐봐. 조선족한테 집착하는 이유 좀 얘기해 좀 해줘.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한번 봐봐. 조선족이 되고 그러니까 싶어? 아니라니까 한번 봐봐. 조선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?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한번 봐봐. 왜 그래? 조선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? 왜 조선족이 되려 그래? 미친놈이 들어오자마자 씨하고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네가 맨날 이 방 파고 있는 이유가 조선족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.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. 근데 너 닉네임이 설마 유영철? 응.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. 와, 쳐웃는 거 봐. 유영철 씨 새끼 존나 말 많네 진짜. 야. 너 이렇게 생각 없어 보이게끔 하는 게 이게 컨셉일지 몰라도 너 나중에 너한테 다 돌아가. 내가 아, 그래? 꼰대지에서 미안하긴 한데 너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이거 뭐쯤 같더라? 유영철, 히키코모리 23년차, 심장마비 환자, 췌장암 환자, 감자탕, 고유정의 감자탕, 유영철, 고유정의 감자탕? 와 너 좀 소름 돋는다. 너 인가? 너 왜 그러냐? 어 나 얘 좀 무서운데 여러분? 야 너 너 왜 이렇게 반사회적인? 어 엄마. 아 웃겨. 야 너 왜 그래? 완전히 갑자기 왜 그래요? 엄마 나 왜? 엄마 엄마 얘 왜 이래?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들 토크온하면서 이렇게 어거지로 웃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얘는 지금 찐으로 계속 웃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일도 웃긴 게 없는데 이렇게 웃을 정도면은 얘는 좀 아,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애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. 아 죄송합니다.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. 아 웃겨. 근데 가만히 놔두면 지가 저러다가 지치지 않을까? 아 저 원래 가만히 조용히 대화하려고 팠는데 저가가 아니라 제가 인천 나을님이 자꾸 자극하시니까. 인천 나을은 인천 나을. 화가 나죠. 아주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. 저기 25님 25님 네네. 저희 둘이서 저 새끼 소리를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끕시다. 하나 둘 셋 하고 끕시다. 하나 둘 셋 끄고요. 네. 제가 지금부터 구마 의식을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네. 따라와 주실 수 있나요? 아 제가 뭘 하면 되죠? 구마 의식 진행하겠습니다. 주기도문 외우고 시작할게요. 25님 네 주기도문 시작해 주세요. 죄송한데 잘 몰라서. 종교 없으세요? 저는 네, 종교가 필요해요. 아, 예반데. 물리 치료를 좀 해야 될 거, 감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유영철님 올라와 보세요. 엄마, 왜 저러지?
아니 근데 진짜 정상이셨거든요. 아까까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좀 무섭네요. 살짝. 저 25님, 네? 그냥 이 방을 같이 나가는 게 어떨까요? 저도 저분이 연구 대상이긴 한데, 네네. 어쨌건 토크를 한다는 건 관심을 받고 싶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네. 갑자기 조개살 맛있는데 같이 먹으러 가실 분? 저는 근데 키위 알러지가 있습니다. 많이 먹었는데 화장실이 고양이. 어머, 잠깐만, 왜 저. 지랄하고? 자빠졌네, 개미친년. 괜히 어떻게든지 이말저말 그냥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하고 자기가 스스로 미친 척해가지고 메소드 연기 펼치네. 그럴 정신으로 기야 연기를 배웠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. 근데 면상이 딸리니까 연기를 못 배우죠? 연기를 할수 없는 면상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메소드 연기 집 방구석에서 펼치는데 왜집 밖에 나가서 그걸 못할까? 너도 결국은 네 스스로를 가둬놨다라는 거야. 이 개새끼야. 알겠니? 컨셉들도 적당히 해야지. 정신 나간 새끼. 정신 차리고 살아라. 23살 먹었으면 나이도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. 어? 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. 이 개안심한 새끼야. 응? 남자랑 뽀뽀를 해본 적이 없어요?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들어가는 게 여성시대를 했었어요? 25님, 네? 무관심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딱 맞지 않을까요? 아, 근데 저분 내버려두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? 25님, 제가 봤을 때 보라색과 빨강색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요? 네. 그 무슨 의미죠? 보라색, 빨강색. 예. 보라색, 빨강색, 보라색, 빨강색, 보라색. 빨강색 보라색 제가 볼때 지금 인철님도 빨강색 꾸꾸까까 왜 보라색 빨강색을 좋아하세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같이 나가서 이 새끼를 혼자 놔두면 이 새끼가 민망할 거 아닙니까? 네네. 아 근데 그럼 이 보라색 빨강색 새끼를 뭐 하시는 위해서 저희가 그냥 나가야죠. 이 새끼는 지금 방 잠궈놓고 어떻게든지 자기만의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지금 채팅창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별안간 개짓거리 하면서 자기 미친 것처럼 메소드 연기 펼치고 있는데 지 혼자 남겨지면 이 새끼가 지 혼자서 계속 채팅 적을까요? 예? 그러진 않겠죠. 그러니까 나가자고요. 이 무간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자고요.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지극히 정상인이에요. 제가 봤을 때저 새끼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. 나갑시다. 어때요? 영철님, 아, 잠시만요. 영철님, 올라와 보시라니까요. 대답 절대 안 한다고요. 한 번만 더 욕하면은 가만두지 않는다. 구마의식 시작하겠습니다. 에세 카라데 바자스 바라시 시발리엔 미친 개 같은 이야기야. 아니 시발하게 해보지 병신 같은 이 방구석에서 시발 도코난 개 미친년아. 사랑구실도 봐라 사랑 시발이 병신 개 새끼가. 세브르게 아브라시 마시 미어라시 시발 미신 토라이 개든년 나가 뒤세리 말해. 나사 뒤리 마신 말은 나가 뒤지 말이야. 시발년아 빨리 드디어 올라왔다. 드디어 올라왔다. 와 유유 영철님. 시발년아 빨리 못 알아먹네. 어? 오 갑자기 남자 목소리도 변했다. 무서워. 남자 목소리를 변했어. 그녀는 남자인가 여자인가? 그녀는 미친년인가 미친놈인가? 여자예요.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. 아, 정말 무섭다.
20원님. 님들 두 분, 아, 님들 두 분 친구죠, 지금. 사람이 씨발로만 이렇게 눈치가 없어, 개 같은 새끼야. 둘이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욕을 하였으니 9만원씩 진행하겠습니다. 세브리 때문에 세니머로야 개명 씨발 미친 비영신 같은 에세니머라 그래라 씨발 할아버지 비영신 야르니야 씨발 개새기 세네리타 카노라 시비리아 모스이라 대바라 에스티 개 비영신 같은 비영신 개새끼야. 어 저도 갑자기 개새끼 아가리 닥쳐. 사실 우리 둘 다 귀였다. 25 너의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. 야 이 개새끼야. 진짜 할짓도 없는 사람들이. 뭐야? 씨발놈 못 버티고 나갔나? 아, 족같아. 야, 이 새끼. 아니, 님 근데 왜 조선족한테 집착하냐고요? 아니, 좀 멋있잖아. 야, 야, 오, 쉣. 저는 동자 귀신이에요. 6살 때. 그만하자. 나도 미쳐가는 것 같아. 열병 걸렸나? 응. 돼지 열병 걸렸다. 스발로마. 참. Shut up. 보라색 빨강색 보라색 빨강색 보라색 빨강색 보라색 빨 제가 볼 때 지금 인천에는또 빨강색 저분이랑 보라색 깔빨강색 보라색 빨강색을 좋아하시죠? 왜 보라색 빨강색을 좋아하시죠?